멕시코에서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선출된 지 하루 만에 여성 현직 시장이 괴한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던 터라 더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권갑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모여든 사람들. 거리 한복판엔 누군가 힘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멕시코 중부 코티아시에 욜란다 산체스 피게로아 시장과 그의 경호원이 괴한의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채 24시간도 안 돼 여성 정치인이 피살된 겁니다. 피게로아 시장은 그동안 갱단의 폭력 행위에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해온 정치인으로 이름을 알려왔습니다. 그녀는 지난해에도 가족들과 함께 무장괴한에 납치됐다가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악명 높은 마약 밀매 조직 갱단원을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조직은 우리가 피게로아 시장을 살해했다는 메시지를 온라인상에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이 사건을 계기로 새 멕시코 정부가 갱단을 무력 진압하는 등 범죄와의 전쟁을 추진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